네, 안녕하세요. 루리앱 까미롱입니다. 비타형 월페이퍼 만드는 과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작업 파일 내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먼저 배경화면부터 바꿀 건데요. 지금 배경화면이 지금 색깔이 좀 진해 갖고 좀 약간 단순한 이미지로 바꿔보겠습니다. 뭐 스미오니를 맞게 옮겨줍니다. 그리고 이건 나중에 사용할 아이콘 미리 보기 레이어는 나중에 사용할 거니까 일단 지워보고요. 그다음에 지우고 프레임 라이어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툴 매직 선택 툴로 이렇게 박스를 클릭을 해줍니다. 자, 클릭이 되시면은 셀렉트에서 모디파이에서 스무스를 눌러줍니다. 이거를 이 패널을 각지게 하시려면은 내비두시면 되고, 만약에 라운드를 치시려면은 이렇게 한3 정도를 주셔갖고 OK를 누르면 이렇게 라운딩이 쳐집니다. 그럼 이걸 다 이건 안 보고 다시 배경화면에서 이게 지금 선택이 된 건데요. 이 부분을 잘라보겠습니다. 클리어를 누르면은 이런 식으로 선택한 부분이 잘려나가게 됩니다. 이제 여기에 원하는 그림을 넣으면 되는데요. 간단하게 이제 뭐 이미지 사용할 파일을 뭐 대충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토토리를 만드는데 토토리를 한번 가운데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가운데를 넣는다고 치면 이렇게 아이콘이 보이는데요. 이 아이콘을 피해 갖고 그림을 놓는 게 아무래도 좀 보기가 좋기 때문에 작업할 때한 번씩 확인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토토리가 약간 이쪽에 있는 이쪽 얼굴이 이쪽에 있는 게 보기가 편하니까 감안하고서. 그러면 이제 이거 지워보고 토토리 레이어를 맨 밑으로 내려줍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데요. 이제 오른쪽으로 둘 거기 때문에 약간 이쪽으로 그러면 아이콘 이 정도쯤에 이제 오게 되겠죠. 이게 화살표로 십자키로 이렇게 미세 조정할 수 있으니까 이제 원하는 위치에 이렇게 놓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놓고서 지우개 툴로 필요 없는 부분은 지워주면 됩니다. 여기 뭐 지워도 되고 안 지워도 되는데 그냥 이건 어차피 나머지 패널 작업하면서 어차피 가려질 부분이라 갖고 굳이 안 지우셔도 되긴 한데 토토리 끝났으니까 닫고 이제 만약에 토기정 같은 경우는 이제 이쪽에다 한번 넣어볼 건데요. 이쪽에. 이렇게 넣는다고 치면은 이렇게 그림 사이즈가 굉장히 크죠. 그럼 이거를 줄여줘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선택하고 연락고 트랜스폼 누르고 이거를 비율 고정을 딱 클릭해줍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사이즈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프리 트랜스폼이라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들어갈 가로 크기랑 세로 크기를 이런 식으로 대충 봐가지고 어디 놓으면 되겠다, 얼만큼 줄이면 되는지, 어디 위치에 놓으면 되는지를 가늠하면 됩니다. 근데 역시 이것도 아이콘이 어디에 들어간지 확인하시고, 아이콘이 이쪽에 놓이게 됩니다. 지금 토기전은. 그러면은, 이 정도. 그러면은 뭐 별로 안 가리고 다 나올 것 같습니다. 이 눌러서 이렇게 옮깁니다. 역시 이것도 십자키로 미세하게 조정해주고 원하는 위치에 나머지는 지우개 툴로 지워줍니다. 지워주고 끝났으니까 닫아주고 리지레이스 같은 경우는 이쪽에다 넣을 건데요. 역시
아이콘 미리 보기로 확인을 해줍니다. 위치 같은 경우는 이쪽에 그림이 있으면 이제 보기가 편하겠죠. 근데 지금 이거 이미지가 왼쪽에 이렇게 아이콘 위치가 이쪽에 오게 되니까 좀 보기가 안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미지를 이렇게 돌려줍니다. 좌우 대칭되게 돌려주면 이쪽으로 보이게 되니까 아무래도 보기가 편하겠죠. 역시 이것도 프리 트랜스폼으로 크기를 조절해 줍니다. 이제 비율 고정을 해 주시고요. 대충 봐가지고 크기가 네 맞다 싶을 때까지 크기를 줄여줍니다. 한이 정도면 됩니다. 보면은 이제 아이콘 이쪽에 오게 되겠죠? 리치 레이저 아이콘이면 원피스 같은 경우는 이쪽에다 놓을 건데요. 그림에서 자신이 사용하고 싶은 부분을 아까처럼 이제 프리 트랜스폼으로 이제 비율 축소를 해주셔야 되는데 그냥 이제 한이 정도 이제 많은 부분만 써도 되기 때문에 이건 크롭 해갖고 한번 잘라가지고 한번 써보겠습니다. 넉넉하게 한이 정도 비교를 해보고 이 정도 네, 이 정도 하면 되겠습니다. 위로 옮겨주고 20초키로 해주면 되고요. 튀어나온 거는 지우개 툴로 이렇게 지워줍니다. 그렇게 하면 또 이제 원피스가 됐고요. 이런 식으로 여기는 뭐 이제 뭐 드래곤즈 크라운이나 뭐 이제 뭐 그런 게임 넣으셔도 되고요. 작업이 만약에 다 끝나셨으면은 이거를 누르시고 병 레이어 병합을 해줍니다. 레이어 병합을 해주시고요. 저장을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세이브해서 눌러주셨고 JPG를 누르고 원하시는 대로 123312 위치 저장 이거는 옵션으로 오케이 이러면 됩니다. 이거는 작업 끝난 건데 이건 저장을 해주시지 마시고요. 그럼 다시 돈 세이브로 취소를 합니다. 작업 파일이기 때문에 보시면은 작업한 파일이 이렇게 생성이 됐으니까 이제 원하시는 대로 복사해 갖고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